연속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이 되겠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최대 속도를 제공하겠습니다. MF 모드로 AF에 대한 부분이 개입을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아무튼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F 연속촬영 지속 능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518회 정도 총 촬영이 됐는데 중간에 한번 연속 촬영이 속도가 저하가 됐다가 다시 촬영이 됐죠.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인데 뭐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사양 160매 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속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식 AF가 아니라 기계식 전자식 선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AF 속도가 12프레임이었기 때문에 500매까지 상당히 많은 매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셔터 방식을 전자식으로 해서 20프레임 설정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느려지는 부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67매 정도 촬영을 하고 느려졌다가 다시 촬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RAW 플러스 JPG 설정 상태가 되겠는데요. RAW를 빼고 JPG만 촬영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매 촬영이 되었으니까요. 실제 촬영된 결과에서 67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셔터기 때문에 실제 촬영하는 속도가 나타나지를 않고요.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샌디스크를 사용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촬영한 건 이제 버퍼까지 저장이 다 됐는데요. 194매니까 아까 67매 정도, 한 70매 정도로 뺀다라고 하면 120매 정도까지 촬영을 하고 지속 능력이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당 20매, 약 20매의 최대 연속 촬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매일 경우에는 지속 능력이 약간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2프레임 연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 능력이 뭐 500매까지 RAW 플러스 JPG에서 500매를 넘었으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당 20매의 초고속 연사를 4,500만 화소의 고해상도로서 적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기종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뛰어난 성능의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갖춘 기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AW로 RAW 단독으로 좀 설정을 바꿨고요. 카드를 포맷을 하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9매, 뭐 추가적으로 한 뭐 5매 정도 더 촬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RAW 단독의 경우는 65매 정도 촬영을 하고 연사 속도가 저하가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사 속도를 계속 촬영을 하고 비 버퍼가 지워지는 대로 다시 추가적인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메뉴에 들어간다든가 연속 바로 재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샷투샷에 대한 연속 촬영 직후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가 뭐 느려짐 이런 부분들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쓰실 수가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RAW 플러스 JPG로 바꿨고 초당 20매 설정입니다. 느려졌지요? 네, 메뉴 바로 들어가지고 다시 바로 촬영하고 재생 바로 됩니다. 네, 이 이후에 재생을 하고 있을 때 뒤쪽으로 지금 촬영된 결과물들이 다시 쌓이는 것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AF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속 능력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
화소수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면 정말 뛰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버퍼가 아주 많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비워내는 능력이 워낙 빠르거니와 그걸 비워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카메라의 메뉴나 재생이나 각종 설정들을 바꾸는데 일체의 제약이 없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